예,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요 바로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던 거 나오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불러올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이제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참 주님께 열심을 다해서 했죠.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실패를 한번 봅니다. 세번 부인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 삶에서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내 진정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이제 내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숯불이나 뭐 상처나 묶임이나 어둠이 항상 주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게 많아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너는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서로 우리는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걸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부르셨던 거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계속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복음은 우리한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잡고 가시니까 이니셔티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면으로는 아, 주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또그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넌안 해도 되잖아. 레지니스나 또 불순종으로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주님이 하신 거 아는데도 사단이 그걸 가만두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일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게 하고 어떤 이유와 이것을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에이 뭐 지금 아니겠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예 난 그런 거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단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불순종, 아, 우리의 부끄러움, shy한 거 있잖아요. 아, 나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 못한다고. 아, 저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건, 아우, 너무 부끄러워. 부담돼, 너무. 어떻게든 이제 숨어 지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샤이 했었는데 되게 나서는 걸또 좋아했어요. 뭐 무대 나갔을 때는 막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무대가 잘 맞고 사람들이 막 잘했을 때는 막 박수 받고 그것이 있어요. 그러고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 반응을 좋게 하고 웃기려고 말씀을 전하면서 재밌게 하고 막 그런 인간적인 거를 주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한동안은. 그거를 너무 당해하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또 뭐예요? 무서워하게 돼. 관계 자체가. 막 뭔 말 할지도 모르겠고 주님. 그러니까 막 좀 극과 극이 좀 있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많고 설교 잘한다고 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또 다른 편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또 떠날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아유 나는 못해라는 또 다른 사단의 속임수에 또 걸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는 이제 내 일을 할 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그런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너무 지금 말씀 전하고 still 조금 시달리는 건 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하면 할수록 계속 나의 묶임에서 뭐 벗어나는 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수록 나의 안 붙잡히는 하나님은 계속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하셨군요. 야, 뭐 설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진짜 주님이 하신 거. 내가 은혜를 막 끼쳐야지 이러면 벌써 내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해보려는 것이 있는데. 비즈니스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긴장이 돼요. 더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렇다고 아예 뭐 다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다 자포자기나 방임으로 가려고 또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양쪽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실 거를 내가 믿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거를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은혜 받느냐? 그 일을 순종하는 그 당사자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열매예요. 사람들 시선, 사람들 인정 그런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 열매는 뭐예요? 사역하고 나면 허무해. 너무 드라이해져. 막 하나님 역사는 하는데 나는 힘들어져. 근데 지금 한국 나와서 홍성교사님은 사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 업앤다운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계속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을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에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게 하시니까 아 이걸 주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먼저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 먼저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주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한테 맡겨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걸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즘 그 일하시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세요. 딱 줘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가 팍팍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안 되잖아요. 한국 몇 달째 누가 막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시간을 줘버세요. 근데 옛날에는 막 1년, 2년 뭐 많이 주셨을 수 있는데 요즘은 되게 짧아지셨어. 그 안에 이게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증거를 주면은 더 나아가야 되죠. 깊은 곳으로.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시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그 스테이지 아직 있어. 아직 너는 그러면 일할 단계가 아닌가 보다.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너 왜 나를 못 믿니? 그러면은 조금 더 젖먹고 있어. 단단한 게 아직 못 들어가나 보다. 바로 옮기세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시작했는데 무섭게 자라. 뭐 그냥 막 마다들 바치라면 막 애 조그만데도 막 받쳐. 막.
바치고 뭐 믿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막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도 애 둘을 아빠가 그 뭐 저기 이상한 종교 막 빠져가지고 있는데 애를 이제 데려오라.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애를 길리라는 거예요. 두 명을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 날로 그냥 애들 지금 뭐 이제 뭐 좀 이제 방학을 하면 뭐 여름방학이 되면 얼마든지 익스큐즈가 있어요. 내가 잡을 잡으면 엄마가 뭐 근데 그 다 그냥 다 놓고 그날로 전화해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뭐야 하나님이 이 애를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뭐예요. 와. 이 엄마가 아유 뭐 여름방학이나 하면 그때 뭐 천천히 생각해 보지 이랬으면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된 음성을 못 듣는 거야. 포스폰이 되는 거예요. 인생 막 돌기 시작해.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지금 척척척척 순종하면 바로바로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게 가는데 야 한국에서는 완전히 그게 지금 야 막 소름이 돋아.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막 너무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도 보면은 와 막 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되게 존경스러워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 주에 벌써 일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 그냥 항상 우리 가족 뭐 내 일 내 비즈니스 여기에만 묶여 있어.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러면 아 주님께서 하시는군요.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보여나는 뭐예요? 주님이 촛대를 딱 옮기시더라. 그래서 아 그거를 보면서 저희도 야 이거 바로바로 순종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게끔 계속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비록 실패도 했지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네가 항상 완벽하지 못하는 거 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나에게 충성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을 정도의 그런 그 순교의 그 자세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형틀이 천번 죽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거꾸로 매달리는 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빨리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이 하중 막 찢어지는 거를 계속 느끼면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 저희도 순교로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 있는 동안. 근데 이게 눌리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빨라지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단계가 빨리빨리 열리면서 지금 이제 세계가 막 이제 변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계속 이제 또 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땅 받기도 하시고 이제 영국도 이제 기도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그 지금 뭐 지금 뭐 터키에서 뭐 지금 막 사건 났었죠. 뭐 쿠데타 일어났다가 뭐 프랑스에서 지금 막 테러 일어나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들이 온다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박해를 환난을 그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